오늘은 전력증 포괴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증 포괴로. 전력증 포괴로 합니다. 전력증 포괴로. 전력증 포괴는 이런데, 그럼 이렇게 뭘까요? 증폭기예요, 증폭기. 증폭기인데, 예를 들면 A급 같은 경우에는, A급 같은 경우에는 소신호예요, 소신호. 아주 A급. A급은 소신호예요. 적은 신호. 소신호 증폭이로다. 소신호를 증폭하는 증폭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주로 뭘 뜻하느냐? 주로 이제 예를 들면 조그마한 마이크들 이런 것들 소신호 증폭으로. 이거는 A급 써요. A급. 그다음에 이제 B급 같은 경우는 B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B급 증폭으로는 B급 증폭으로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큰 출력들, 큰 출력. 소신호니까 이건 대신호겠죠. 대신호. 대신호 증폭기다. 대신호 증폭기로. 증폭기로. 이것보다는 굉장히 크죠. 대신호 증폭기로. 이거는 보통 뭐냐. 이런 거는 조그마한 스피커거든요. 스피커예요. 조그만 스피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커요. 신호가. 보통 이거는 어떻게 쓰냐. AF 증폭기. 증폭기예요. 이거는 스피커가 굉장히 크게 나오죠. 그런 것을 이제 AF 증폭이라고 하죠. AF 증폭기. AF 파워 앰프. AF 파워 앰프. 파워 앰프라든지 이렇게 표시를 하고 보통 이런 것들은 뭐 조그만해. 몇십 와트 정도. 그런데 이거는 보통 와트수로 표시하면은 뭐 500와트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큰 신호들, 큰 증폭기를 이렇게 이제 표시하죠. 그다음에 C급이 있어요. 또 C급. C급 증폭기. C급 증폭기는 이거는 대출력이에요. 대출력. 대출력. 이거는 보통 앰프 같은 것보다도 주로 이제 이렇게 종단. 송신이 종단 같은 데 써요. 여기는 AF인데, 여기는 오디오 프리퀀시를 쓰는데, 이거는 보통 RF, 파워 앰프예요. 파워. RF 파워 앰프다. 이거는 뭐냐면은, 라디오 프리퀀시. 대출력 증폭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앰프가 있다. 이제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걸 볼까요? 예, 주로 이제 보면은 전력 증폭으로 A급, B급, C급 이런 것들은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아날로그. 아날로그 증폭기. 증폭기. 이거는 A급, B급, C급 이렇게 표시해요. C급. 그러면 D, E, F 이런 것들은 디지털 증폭기예요. 디지털. 이런 증폭기가 있다. 증폭기로다. 증폭기.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예, 이런 증폭기가 있는데 먼저 볼까요? 무선 송신기에서 고주파 신호를 증폭해서 안테나로 방사하거나 또는 앰프. 우리 앰프로 쓴다는 얘기예요. 신호를 증폭해서 스피커로 내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전력 증폭기다 그래요. 전력 증폭기. 전압도 아니고 전압도 아니고 전류도 아니고 전력 증폭기예요. 전력 증폭기. 그래서 이제 A급, B급, C급으로 나누는데 그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동작점 어때냐? 동작점의 A급이라는 것은 A급. A급은 동작점. A급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특성 곡선의 동작점. 이렇게 표시를 해요. V, C. 여기는 IC.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이 점에 동작점. IB가 그럴 때, 이 점에다가 동작점을 잡는 거죠. 동작점. 특성 곡선의 중앙에다 동작점을 잡는다. 그래. 그 다음에 B급 뭐냐? B급. 여기는 A급이고, 여기는 A급이에요. A급. 중앙에 잡아요. 중앙에다가. 여기다가. B급. 여기가 B급이에요. B급.
또 그 밑에 C급 어떻게 잡느냐? C급. 여기 C급. 여기다가 C급이에요. C급. C급. 동작점을 특수홍곡선의 중앙에 잡는 것을 A급 또는 차단점에 잡는 것을 B급. 차단점. 여기 차단점이에요. 여기. 여기는 그 이하로 잡는 거. C급이다. 그래. C급. 이렇게 이제 특성 곡선을 이제 그래 잡고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거 B급. A급, B급, C급이에요. C급.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유통각이란 말이야. 유통각. 유통각. 유통각이, 유통각이라는 얘기는 유통각. 유통각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되겠죠? 파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가 2파이예요. 2파이. 2파이. 여기는 파이야. 파이. 파이. A급 같은 경우에는 전체 풀로 걸려요. 2파이야. 2파이. A급은 세타가, 세타가 2파이. 2파이. 360도예요. 2파이. 360도 동안 전류가 다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B급은, B급은 세타가, 세타가 여기만, 여기만 B급, 파이, 파이만 이때만 전류가 흘러요. 이때만. C급은, C급은 세타가 파이보다도 더 적어. 이 조금만 흐른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파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유통각이다. 여기도 시험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도 시험을 꼭 확인해야 돼요. 360도 2파이 하는 것은 2파이까지 풀로 걸리는 것은 A급 여기까지 파이 파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유통각이 되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 것은 B급 C급 파이보다도 더 적은 것을 이제 C급이라 한다. 그렇게 해주면 되겠고요.